인터뷰를 하는데 최진희 선생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잠실 시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3층 여자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떤 익명의 독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3층에 사다리를 대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한 어머니가 아기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자들 뒷모습만 찍힌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서 구경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 없고. 또 한 번 제가 기억나는 이제 목욕탕 화재 사건이 저희 집 근처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제 화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는 이제 아줌마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제 뛰어나오는 이제 그 특히 여자분들을 그냥 감싸준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발가벗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아마 어렸을 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는 바로 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제 알몸으로 도망친 사건이 마가복음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은 우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주길 방도를 찾는 가운데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정말 그대로 예수를 기름 부은 자로 이렇게 만들죠. Anointed One.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네. 예수님이 사실 생애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얘기가 세례 받은 얘기가 없었는데 바로 여자에 의해서 세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이 잠시 언급되고 14장 10절하고 1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14장 12절하고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펄쩍이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아주 고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괴롭게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이 기도도 마가나 마태에 비해서 굉장히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고통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 그리고 로마의 이제 그 군병들이 와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바로 그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보다 후에 기록된 마태나 누가 그리고 요한은 이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청년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또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그래서 좀 도대체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각 복음서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누구일까?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다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그림을 딱 그리고 맨 오른쪽 귀퉁이나 왼쪽 귀퉁이에 뭐를 찍죠? 보통 자신의 이니셜을 이제 서양화가들은 그리죠. 뭐 하나 영문으로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 같은 건 낙관을 찍죠. 그래서 뭘 나타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마가도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에 자신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이 예수님 그 사건의 한 목격자로서 좀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세기 초에 활동한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것을 기록했는데요. 파피아스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조수로서 비서로서 활동을 했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마가복음 안에 남겨놓지 않고 있고 만약 파피아스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일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 또는 야고보라는 이제 견해도 있지만 이 또한 뭐 정확한 성서적 어떤 근거와 증거들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마가 기자는 이 청년을 다른 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유일하게 바로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 집어 넣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5절하고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하신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고 이제 여자들이 찾아가서 여자들이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들을 옮겨줄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5절에 마가복음 7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누웠던 우편 한 청년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오 라고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을 기술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 대신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하고 8절에 보면은 바로 주의 천사 엔젤로나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도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앞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을 한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하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연구학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또 연구를 많이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 모세가 한 사람은 엘리야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 기자는 좀 천사의 모습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분명하게 부활 때 무덤에 나타난 존재를 천사 안겔로스 분명하게로 언급하고 누가는 천사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 안드레스로 묘사합니다. 오직 마가만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서에 약 20번 정도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두 번 나타납니다. 그
그게 어디에 나타날지 아세요? 가을 안 어디에 나타날까? 내가 다 두 번 얘기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51절하고 16장 5절 거기에 딱 두 번 나타나요. 청년 네아니스코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럴듯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 알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이 무덤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난 그 청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그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조태현 교수님은 이 청년이 바로 그 알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뭐 조태현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간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죠? 자,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비겁함과 자신의 어떤 그 어떤 그 도망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슬피 울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배반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네. 이 청년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저는 이 청년이 아마도 뭐 베드로와 비슷한 예수님이 십자가 신문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정말로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했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마 좀 그런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그 비겁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가서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 네아니스코스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욕탕에 부인하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가리고 나오시겠어요? 우리 정은호 부인했어. 그냥 살아야 돼. 보통 여자들은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생각하기에 가슴이나 뭐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나올 것 같지만은 얼굴을 가리고 나온대. 아, 왜 얼굴을 가리고 나올까요? 자기 얼굴을 가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든 모르고 가장 그렇다 한 것 같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기적인 그러니까는 알몸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삶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죠.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순간입니다. 예.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바로 정말 알몸으로 도망가야 될 어떤 물론 정말 목욕탕에서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이 어떤 것일까? 이 청년이 불렀다는 그 천을 헬라어로는 신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아마사 영어로는 린넨이시네 린넨 우리나라만큼 배라고도 합니다. 예. 이 천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덮었던 그 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는 이 신돈이란 말 자체가 또 겉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겉옷을 의미한다면 이 청년은 속옷을 입지 않고 어떤 속옷에서 겉옷만 입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 천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청년이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울로 된 그러니까 양의 그 털로 짠 옷을 겉옷으로 입었지
그 아마사나 린넷으로 된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마치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 파견한 무리들과 로마 병정들이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알몸으로 도망쳐서 잡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좀 비슷한 또 부자 청년의 가능성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부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부터 10계명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청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서 나를 따라라.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 청년이 몹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마음도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놨는데 뭐 골라보세요. 어떤 이 알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누가 가장 좀 어울릴까? 누구 같아요? 우리 최우상 뭐 골라봐. 내가 몇 가지 예를 줬잖아요. 네. 1, 2, 3, 4. 네? 우리 정은호 선생님 한번 1, 2, 3, 4. 아니 뭐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딱 풀어진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가 기자가 이 청년을 굳이 등장시켜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재혁 선생님이나 서정 선생님은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서 마가복음 기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하고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간 그 어떤 정말 굉장히 고뇌의 어떤 그 얘기한 순간에 제자들은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주의 하실 때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우리를 좀 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는 이 모습이 좀 너무 제자들이 모습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절, 20절하고 21절을 읽어보면은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로 나옵니까?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바꿨을까요? 마태는 교회란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서 중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살리면서 제자들의 역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꿔서 실패한 어떤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기여를 하는 제자들의 역할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의하면 예수를 모두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나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나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 예수님 이전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사상가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영지주의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영지주의 사상가들은 바로 이 구절을 주목했어요. 그들은 이 구절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영혼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은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는 영혼 그대로 그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입으셨던 모든 옷들을 속옷까지 벗겨주셨죠.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아 가져갔습니다. 속옷으로 짠 그 통으로 짠 그 속옷까지 다 벗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는 알몸으로 그냥 배 혼입을에 덮여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시체 검안소나 대학병원의 어떤 시체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김수기 선생님 혹시 가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살인사건 탁 나면 이제 딱 데리고 가잖아요, 증인을. 그리고 네, 부검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딱 꺼내면은 시체가 옷을 입고 있나요? 알몸으로 있습니다. 흰철을 덮여있죠. 사람들은 죽으면 다 알몸으로 그냥 드러납니다. 육체적인 알몸보다도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림으로써 그냥 알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도망가듯이 쫓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알몸인 영혼은 날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하고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한글 성경에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뭐 우리 가을이 혹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으면 아는지 모르겠지만 푸시케가 나비를 상징하고 있지만 원뜻은 영혼입니다. 영혼.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한글 성경은 영혼이 아니라 목숨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러나 어떤 쪽은 헬라어 단어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야 하나님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믿더라도 이 영혼보다 육체와 세상의 부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가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하고 4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장막, 장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영어로 스케노아.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우리의 육체가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혼이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아마 평등한 것 중에 가장 평등한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복이와 영화, 재산도 모두 헛것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정말 백만장자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두 알몸이 됩니다. 이것이 알몸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알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을 영혼이 빠져나서 죽은 사람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본질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판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 청년은 다시 흰 옷을 입고, 잘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서 마치 천사처럼 예수를 수종 들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는 생략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공간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백으로 채워넣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알몸으로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망치듯이 영혼의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여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영혼의 여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영혼의 여행은 굉장히 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여행도 준비 없이 떠나면 고생합니다. 그렇죠. 영혼의 여행을 준비하지 못하면 고생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심판을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피하지 못할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소중한 관심은 그래서 한글 성경이 그 영혼을 목숨으로 번역한 거예요. 목숨입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저께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그 김은씨의 칼의 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수진 장군이 참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팽목항을 그 칼의 노래를 지은 김은 그 소설가가 이번 주에 팽목항에 가서 그 팽목항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만큼 그 죽어간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은 곧 목숨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영혼의 여행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좀 더 풍성하게 성숙해 나갔을 때 목욕탕에 불이 나서 그냥 알몸도 거치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